네, 요즘 공연 문화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티켓값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왠지 격식을 차리는 듯한 공연 문화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소식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홍대 앞한 뮤지컬 공연장.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뮤지컬이 있다는 소식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자유로울 수 있고 원하는 거를 다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고 되게 자유로운 공연장이어서 알라만나봤습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자유,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건지 공연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전원은 모두 끄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마음껏 통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공연장에서는 금지하는 상황인데요. 입구에서부터 카메라 단속을 하고 공연이 시작되면 핸드폰을 꺼야 하는 다른 공연과 달리 이 공연에선 금기 사항의 틀을 깼습니다. 공연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비보이들의 멋진 공연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배우와 관객은 짜여진 공연이 아니라 즉석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관객과 배우가 자유롭게 함께하는 것이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객들은 이런 모습 하나하나 즐거운 모습들인데요. 관객과 하나가 된 공연, 공연장의 뜨거운 열기에 공연이 끝나도 함성이 이어집니다. 막 사진도 많이 찍어서 좋았어요. 공연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공연 중 플래시가 터지고 관객들이 계속 이동하면 공연에 지장을 줄 것도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공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 지금 이렇게 텅 빈 것 같아요. 사진 한 방 찍을 때마다 저희의 기분은 더 좋아지고 더 신나서 더 공연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오랜 세월의 어떤 공연의 틀을 완전히 깬 정말로 진심으로 관객을 위한 공연. 그래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움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바쁘게 보내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